예, 간단한 연습 문제입니다. 페이지에는 34페이지예요. 교재 3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엑서사이즈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걸 이제 한국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요걸 실행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우리가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연습 삼아 우리가 이거 만드는 방법 이걸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맥이죠. 맥에다 설치를 한 경우였는데 하스켈 플랫폼을 설치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윈도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윈도우는 하스켈 언어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리눅스를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리눅스 가상 머신을 이용하는 게 낫고 오픈에시 캠퍼스의 회원들에게는 리눅스 가상 머신 계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정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 좀 찍을까요? 하스켈 플랫폼 플랫폼인데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맥 환경에서 그렇죠? 맥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리눅스에서 쓰려고 지금 윈도우를 쓰고 있다. 윈도우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은 리눅스 듀얼 부팅 그죠? 리눅스 듀얼 부팅 시스템을 만들든가 또는 아니면은 오픈에시 캠퍼스의 유료 회원이죠. 유료 회원 가입하면은 리눅스 계정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리눅스 서버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러죠. 버추얼 머신을 제공합니다. 리눅스 버추얼 머신에다가 하스켈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윈도우에다가 그대로 쓰게 되면 설치는 되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맥을 쓰거나 리눅스를 쓰거나 바람직하기는 리눅스가 제일 나아요. 리눅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 설명했던 에피소드를 참조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그죠? circle.h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에다가 뭐를 하나요? diameter 그죠? circumference 원주죠. 원주 면적 이 표면적 그죠? 이 면적하고 표면적하고 이걸 왜 따로 했는지 애매하네요. 그냥 둘 중에 하나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볼륨 체적을 구하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 에리어는 원의 면적이 될 거고, 그죠? surface area라고 그러면은 원구, 원의 형태의 구,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게 되겠네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 실력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할만하다 싶으면 하시고. 구의 체면적을 구하는 거, 체적을 구하는 거, 요거는 아마 중1 수학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중2, 중3 들어야 될 겁니다. 중급 2년차, 중급 3년차, 중1이 아니라 중급 1년차.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뭐냐니까, 파렌하이트와 셀시우스, 섭씨와 화씨 사이, 마일과 킬로미터, 미트와 피트, 그죠? 킬로미터와 마일. 그죠? 요거 변환하는 펑션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conversion h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리플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작성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십시오. 여기서 작성하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파일을 만들어서 할 때는 vs 코드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디폴트가 vs 코드잖아요. vs 코드를 이용해서 하스켈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VS 코드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VS 코드를 돌려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